오늘 90쪽 성의장이죠. 소위 성희의자는 부착이야니 여호 악취하며 여호호색이 차지비 차겸이님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이니라. 성기의자는 자수지수야람. 무자는 금지지사람. 자기 운자는 지위선이 거하기에 심지소발이 유비실야람. 겸은 쾌야며 조야람. 독자는 인소부지의 기소독지지지야람. 언욕자수제 지이선이 거기약즉 당실용기력하야 이 금지기 자기하야 사기 오악즉 여오 악취하고 호선즉 여호호색하야 계무결거이 구필득지하야 이자쾌주거기요. 불가토 구차이순외이 미인야람. 연이나 기실려 불실은 개유 타인소 불급지 기독지지자람 고로 필근지여 차하여 이심기기연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까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GPS법을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 바닥이 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거고, 의자는 또 거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거고, 이 거실은 아파트 바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파트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지구예요. 지구는 또 조금만 나가보면 지구를 또 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보면 나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 내가 너구리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지. 거기서 보면 참과 거짓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떠 있는 곳은 밝고 해가 진 곳은 새까맣게 딱 음량이 딱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공부의 핵심이 바로 뭘까? 내 마음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어떻게 하면 참을 기르고 거짓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신의 가장 기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성의인데 소위 성기의자는 이른바 그 뜻을 성자는 참될 성자예요. 참되게 한다는 것은 무작이 아니 무자는 금지사예요. 없을 무자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사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임이 없어야 되니 자신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는 누구만 알수 있나요? 자기만 알아요.
하늘이 알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뭔지를 명쾌하게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우 악취하며, 악취를 싫어하는 듯하는 그 마음. 저 냄새, 아우, 싫어하는, 그때 그 마음, 그건 참이란 말이죠. 또, 여후 호색. 호색이라고 할 때, 호색은 이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생명체는 양수가 있고, 그죠? 그 암수가 있어요. 암수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호색이에요, 사실은. 거기로 인해서 다 생명체가 생기는 건데, 그 호색을 좋아하는 듯 하면. 지금 모든 남자들, 여자들 다 멋진 사람 보고 한 번쯤 내 방, 한번 품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때 그거 좋아하는 마음. 그게 참이란 말이지.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 안 그런 거, 그거는 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지금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OX로 표현을 하면, OX로 하면, 겉모습은 O인데, 동그라미 O인데, 속은 X인 사람. 또 한 사람은 겉모습도 X, 속도 X인 사람. 또한 사람은 겉모습도 O, 속도 O인 사람. 이 중에서 가장 병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겉모습은 O인데 속은 X인 사람. 그래서 그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의의 반대말인 거예요. 속도 X, 겉도 X인 사람은 병이 안 걸린대요. 속에 부글부글 끓으면 밖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모습 그대로인 사람은 그건 솔직하니까 병이 안 걸린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속도 O, 겉도 O인 사람. 참 멋진 그림 같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재밌어요. 겉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차지위 자겸이니 이것을 스스로 이 겸자는 겸손할 겸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아주 상쾌하다, 통쾌하다 할 때 그 쾌의 의미이면서 흡족하다, 만족하다 할 때 그 만족의 의미를 겸하고 있는 것. 이것을 스스로 통쾌하고 만족하다고 하는 겸이니.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독, 홀로 독자, 혼자만 알 수 있는 경지. 이 독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몸이 혼자 있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마음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그 뭐라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책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 수만 명 속에 있어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거는 나밖에 모르거든. 그 자리를 조심하라. 그게 나쁜 사람이랬는데요. 그게 나쁜 사람이랬는데요. 아니,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는 개념이 그거라고. 나만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같은 나쁜 사람이랬는데. 아니, 자기만 아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 자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O이면서 밖으로도 O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인 거고, 그 자리가 X이면서 밖으로 O를 하려니까 얼마나 알랑거리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그게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걸리는 거지. 이 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 여호 악취, 악취를 싫어할 때는 내 속도 X잖아요. 밖에도 앞치니까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와 X가 맞는 거니까 그건 O가 되는 거지. 또 호색. 저렇게 예쁜 사람 한번 품어보고 싶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 내가 참으로 좋아한다. 저 여자가 정말
저 남자가 정말 내 나를 한번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내 속에도 있는데 밖에도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호색을 좋아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참인 거지. 그래서 이 성의장에서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은 딱 두 글자예요. 무자기 세 글자짜리 하고 신독 신독 두 글자. 이게 사람이 수양을 하느냐 못하느냐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리거든요. 이건 누구한테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이것처럼 소중한 두 글자가 두 구절이 없어요. 성기의자는 그 뜻을 참으로 갖는다는 것은 자수지 수야라. 이게 숫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스스로 수양하는, 스스로 닦아나가는 공부의 머리에 해당된다. 첫 번째다. 거기 잔주 하나만 보시죠. 쌍봉뇌씨발주를.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 심지 정 부정과 신지 신 불수는 지 판어 의지 성 불성이라 해야지. 거기까지만 봅니다. 심지 정 부정 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신지 신 불수 자신이 닦아지느냐 닦아지지 않느냐는 것은 지판어 의지 성불성이라 해요. 다만 그 뜻이 참되냐 참되지 못하느냐에 판가름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뭘 해도 그렇잖아요. 예술가도 음악가도 미술가도 서예가도 이 공부한다는 이 학자도 사업가도 다 자기 속마음에서 참과 거짓이 늘 도사리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 코리아 갓탤런트 이런 데라든지 아메리칸 갓탤런트, 브리티시 갓탤런트를 보니까 막 그게 우리나라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만요. 그걸 보면 부르고 난 뒤에 여기 말한 겸 있잖아요. 겸. 자겸. 자겸의 경지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탈락이 되든 안 되든 참 상쾌하고 통쾌하고 만족해 하더라. 그 최선을 다해 속임없이 끝까지 다한 자리잖아요. 아주 멋진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한번 보세요. 내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면서 또 척이잖아요. 뭐뭐 하는 채 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무자는 이 그 어미 무자가 아니라 말 무자지요. 무자는 금지지사라. 금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라는 게 뭐냐 이거요. 자기 운자는 자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기라고 이를 운자니까 이르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지 위선이 거악이 알지자 위선 선을 하여서 거악 선을 하여서 거자도 상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악은 밑에 지, 차 지자 이렇게 하고 이게 여기 뭐 이게 지 위선 이 거악이 심지소발이 유비실가라. 선을 해서 악을 제거할 것자예요. 악을 제거하는 것은 알지만, 알지자, 알지만, 심지소발이, 마음이 발자는 겉으로 드러날 발자지요? 표출될 발자요. 표출되는 것이 유미실야라. 아직 진실됨이 지 못함이 있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면서 이렇게 선을 해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 실제 하는 것은 다
선을 하지 못하면서 악을 다 버리지 못한다. 그게 자기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겸.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완전히 흡족하게 진짜 통쾌하게 그렇게 속에 있는 내용을 100% 다 이렇게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그게 바로 무작위잖아요. 자기를 속임이 없는 것.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너무나 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안 그런 척하고 이 척병을 비우고 지우는데 참 많이 걸리고요. 다 못 비우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집 작은 녀석이 그 마음빼기 마음수련원 지금 본원에 가 있는데 지금 3주째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성할 때까지 있겠다 해서 밀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좋겠다. 그런데 근데 의외로 그 중국 사람들 여기 조선족들 와 있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예스노가 분명해요. 거기는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냥 어른에게 순종하고 뭐 그냥 하물며 어른이 잘못된 걸 보고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에 가서도 잘못된 걸 분명히 알지만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예요, 실은. 그러면 거기 자기라는 거를 이제 좀 아셨지요? 자기. 그게 겸이라고 썼는데 차지위 자겸이다 할 때 겸. 겸은 통쾌하다 할 때 쾌. 그리고 만족하다 할 때 흡족하다 할 때 족. 쾌자 갖고 해석이 다 안 되니까 족자로 더 붙여놓은 거예요. 독자는 이 홀로독자 독이라는 것은 인소부지이 기소독지지지하라. 거기 끝에 있는 지자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 첫 번째 인자는 남인자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자기 기자죠. 자기가 혼자 아는 경지다. 거기 신한 진시주를 보세요. 지는 지처야라. 그 마지막 그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라 처지 지자라는 뜻이에요. 처지. 그래서 차 독자는 여기서 말한 독자는 지심소독지 언비지신소독거이 아니라 여기 독자하고 바로 뒤에 독자가 또 나오는데 여기 독자는 심소독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만 아는 그 홀로독자야. 그렇지 그 자기 혼자 있다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혼자라는 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 욕, 자수제. 그러니 스스로 수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 위선 이 거기 악, 즉 선을 하여서 그 악을 제거할 줄을 알게 되면 당, 실, 용, 기력하야 마땅히 실은 실제로 그런 뜻이야. 실제로 그 힘을 써서 금지기 자기하야 그 자신 속이는 것을 금지하여 사기 오악 즉 여오악 취하고 그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그 오악 악을 아, 위에 있는 악 오자는 미워할 오자고 밑에는 악자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그 악을 싫어하게 되면 마치 악취를 싫어하는 듯하고 호선즉 선을 좋아하면 이 호,
호자도 좋아할 호자예요. 좋을 호자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게 되면 여호호색하여 호색을 좋아하는 듯 해서 개무결거이 굽필듯지하야 다 무결거 결단코 악을 제거하는 데에 힘써서 굽필듯지라 구할 때 반드시 그것을 얻고자 해서 이 자 쾌족이요 자기에게 스스로 쾌족하게 할 것이고 불가 도 구차이 순외이 위인내라 불가는 뭐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도는 다만도자요 구차하게 다만 구차하게 순외 외라는 것은 자기 마음 밖에 있는 모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제자 누구든지 다 남 다 그래서 순위니까 밖을 따라서 위인 남을 위해서 위해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성의장 성의 공부하는 방법이 실제로 자기가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는데 자기가 참으로 좋아한다는 그걸 기어 얻을 때까지 해야만 그게 만족하고 그 통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내 잘못을 버린다고 못 먹을 땐 그 악을 확실히 버려서 진짜 알턴이 뽑아서 버리듯이 싹 버려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선을 취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확실히 내 걸 만들기 위해서 확실히 내 것이 됐을 때 내가 만족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작위 공부지요. 연이나 그러나 기 실려 불실은 그 진실된 것이냐 진실되지 못한 것이냐는 것은 실과 불실은 그런 뜻이죠. 개, 유, 타인소, 불급지, 기, 독, 지지자라. 다 타인, 다른 사람들이 불급지, 미처 알지 못하는 바로 자기가 홀로 아는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남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고로 필근지어 차야. 그래서 반드시 이 경지를 근 삼가해서 거기 뭐 잔글씨로 차는 지 독자라 써 있어요. 이심기 기언이니라. 여기 기자는 평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평성은 무슨 자로 쓰이지요? 기미기자로 쓰이는 거예요. 언자는 그것, 거기, 그것의 기미를 살펴야 될 것이다. 내가 진짜로 하는지 않는지 그 기미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부터 내가 알거든요. 거기 92쪽에 끝에 있는 동그라미 줄을 주시죠. 비어 거기 찾으셨죠? 끝에 있는 동그라미 92쪽 끝에서 세 번째 줄 찾았어요. 네. 비어 일 괴물이 외면시 은이요 이면시 철이면 변시 자기니 비유해 보건대 한 덩어리 물체가 겉으로는 은이 들어있, 은으로 되어 있고, 속은 철이 된다면, 새 덩어리가 되려면, 변시 자기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 겉 다르고 속 다른 건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수, 표리 여일이라야. 반드시 겉과 속이 한결 같아야만, 방시 불 자기니. 그제서야 비로소,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니 수시 견득분효라 반드시 견득분효 갈림길을 알아서 터득해야 되겠다 더 예를 든다면 여지 오회 불가식하고
오회라는 게 이제 까마귀 불이라고 해서 이게 사약이거든요. 그 먹으면 바로 죽는 직사하는. 오회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죠? 수화는 불가도, 저 물을 건너간다든지, 불을 건너간다든지, 그 밟고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게 되면, 자, 불식, 부도요. 저절로, 스스로, 그걸 먹지 않을 거고, 그죠? 사약을 왜 먹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저 물불을 내가 밟고, 그냥 맨발로 밟고는 건너갈 수 없는 거니까 밟지 않을 것이고, 여한 욕의 기 욕식직. 이게 추울 한자예요. 추울 때는 의자는 이게 옷 의자가 아니라 옷 입을 의자예요. 추워지면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기 욕식. 이게 굶주리면,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게 되면, 자시 불능이리니. 그러면 저절로 그거를 옷 입는 거를 그만둘 수 없는 거고 그치 있다니까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 인과 견선 여 기 욕식 한 욕의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과연 선을 보고서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듯하고 추울 때 옷을 입고자 하는 듯하며 견악 악을 볼 때 여 오회 불가식 저 오회는 먹을 수 없는 듯하고 수화 불가도 물과 풀은 맨발로 밟고 지나갈 수 없는 듯 한다면 차의 자시시리라 이 뜻이 저절로 진실될 것이다. 성의라는 것은 사실은 진실한 뜻, 자기 진실한 마음 소재예요. 자기 마음이 진실이 됐나 안 됐나. 94쪽 넘겨보지요. 거기서 끝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있어요. 그죠? 94쪽 끝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동그라미. 이게 앞에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근독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게 근독이라고 썼는데 실은 신독이라고 써야지요. 신독이라고 써야 되는데 주자가 사셨던 그 당시에 그 황제의 본명이 삼갈신자였어요. 그래서 휘법을 쓰느라고 신독이라고 근독이라고 쓴 거예요. 신독 즉 선악지기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 기미에 있어서 찰지유정이면 윤리라 거기를 더욱더 정밀하게 살피면 더욱더 정밀해질 거다 해야지 근독 친독이라는 게 이제 진짜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자리에서 갈라지는 거예요.